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버섯 재배 사업 전후 농장주분들에게 농가와 상품을 홍보해 드리면서 버섯 재배 노하우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리는 버섯 코리아 버코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부여는 버섯이 특산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 부여에서 버섯 재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정모를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 정모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아, 잠깐 여기서 네이버에서 버섯이 좋아요 카페를 검색하시면은 전국에 계신 버섯 농장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버섯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버섯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오케이. 첫 번째 보시면은 평보를 제외한 혹시 이렇게 버섯의 눈방울들이 맺히는 경우 이런 사진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밭에서 맺히기도 하고요, 배에 맺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눈방울이 맺히는 상태는 아직은 교사가 건강한 상태고 환경은 이겨내는 상태거든요.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배가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수확을 했는데 배가 가운데가 발견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본다라면 옆에 써진 것처럼 지금 그때는 균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균사가 죽어버린 상태고 이유는 고온 과습 그러면서 영양 이동이 멈춰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균사가 파괴돼가지고 이런 발생률이 분출이 되는 상황. 이때는 쉽게 말하면 배지 내에서의 평범한 영양 이동 자체가 이제 스톱돼요. 그다음에 배지가 에너지 자체가 균사의 세력 자체가 다 죽어가는 상태라고 판단을 좀 하시고 배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싸우고 제 멘토는 저한테 균사는 물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육할 때 지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은 균사의 좀 뭐랄까 활동 그다음에 생활 이것들은 지렁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렁이를 이야기하면 조금 장화가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땅에 지렁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비가 다 그치면 지렁이를 파는데 지렁이는 습을 좋아하는데 과습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해야죠. 그리고 건조해 버리면 이렇게 좀 말라 죽어서 그리고 우리가 약간 촉촉한 그런 환경에서 지렁이를 자라게 되니까 실은 되지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장하죠. 텃밭하고 저는 소갈비를 씁니다. 미감은 아예 안 씁니다. 미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기 평범에서 금기 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은 왜 미감을 안 쓰냐? 그러니까 미감 금기 원료가 이유가 뭐냐? 미감 자체의 이런 뭐랄까 상태 이유, 그다음에 홍수 이유,
땅을 주는 능력으로 차라리 소매비나 다른 것들에다 쓰면 좋겠다. 근데 면실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지를 섞고 배지를 만들 때에 중요한 것들은 재료가 충분히 수분을 갖다 걸고 흡수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 공유배지 만드신 분들 어떤 미스트를 시작하면 보통 이제 떡바구가 다 붙죠? 재료 붙죠? 한 시간 걸려가지고 다른 데 쉽게 말해 2단을 쓰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2단 혼합 걸려가지고 1차 혼합하고 2차 혼합에 물 섞어서 입봉을 해버리죠. 그러면 재료가 충분하게 포스를 갖고 있죠. 수분을 하고 수분을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65%의 물을 주잖아요. 물을 갖다 이 재료에다가 함수에 65%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단시간에 한두 시간에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배지를 만들 그러면 나중에 사기육이 딱 나오면 부패가 없습니다. 중력에서 수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재료를 갖다 4-5시간 이상 충분히 돌리면서 물을 다 먹게 되잖아요. 똑같이 사기육이 나오다가 그 배지들 그때가 수분이 덜 들어갑니다. 재료의 흡수 그리고 혼합시간 이것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게 되면 살균도 낙엽이 배지 안에 이게 수분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분산된 재료가 되면서 못 먹죠. 왜? 제가 지렁이 설명드린 것처럼 분산된 재료를 못 먹죠. 예를 몰랐으니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우리나라 버섯 자체가 농산버섯, 임산버섯 대해서도 지금은 표고 자체가 임산버섯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계농 자체도 농업후계장, 후계농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표고는 안 받아요. 산림청으로 임원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산림 쪽으로, 임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 바람에서요, 지금 저희 버섯연합회에서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원까지 모든 버섯들을 싹 부르지 않으면 농업 자전거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게도 평원의 선자리들이 약간 관리 감독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임업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버섯 관련해서 기능 자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만의 사진 통과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표고로 한다고 했었을 때에 지금 기센터에서는 안 받아줘요.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요, 첫 번째, 대출 실행기가 결국 긍정적으로 하지만 대출 실행은 농협에서 하잖아요. 농협에서 이걸 임업으로 바라봐가지고 잘라버린 그런 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임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개인적인, 아직 행정적으로 이호라가 되는 통합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임업에서 충청남도 구여에서 버섯재배 농장주의들 간의 정모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기농, 기상촌 인분들, 그리고 사업 초창기에 들어선 농장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섯농가 혹은 상품 홍보와 함께 버섯재배 노하우와 지자체 또는 자체 지원 정책을 공유해 주실 농장주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버섯코리아 버커를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 충청남도 부여에 계신 버섯농가의 번창을 바랍니다.